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하플 순서인데 오늘 어떤 분들이 하플 3인방에 선정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이탄희 그리고 이수진 두 분의 국회의원 이야기 오늘 하플 첫 번째 소식이고요. 9살 여아를 학대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의붓 아버지의 변이 오늘 나왔습니다. 해명이 오늘 나왔습니다. 상당 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가방 살인 사건의 의붓 어머니 계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소식도 오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프는요, 여성 공무원을 폭행해서 실신시켜 놓고 옆에서 태연이 아이스크림을 먹은 국내 한 남성의 사건도 오늘 새롭게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잠시 후에 이야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프는요, 바로 이탄희 의원 소식입니다. 병가를 제출했는데 병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탄희 의원 의정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려당한 이탄희 의원의 공황장애 병가 대신 청가서 공황장애를 호소한 이탄희 의원 국회에 병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제 오전 이 공황장애 고백 일각에서는 용기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병가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고서 공천을 했느냐라는 논란이 양쪽에서 여전히 일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요, 국회의원이 병가라는 것은 관련 규정이 없다. 병가 안 된다. 반려를 통보했습니다. 아, 국회의원은 병가 못 내는군요. 그제 이탄희 의원은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하루 기간 청가서를 제출했습니다. 청가는 일종의 불출석 이유죠.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간다. 국회법 32조.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탄희 의원 측에서는요, 앞으로는 국회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청가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휴식기를 가질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매달 지급되는 1,100여만 원의 세비가 유지돼서 여전히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사 동아일보가 썼는데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뭐 본질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네. 아, 국회의원은 병가 못 쓰는군요. 별로 좋은 직업 아니네요. 근데 왜 이렇게 다들 하고 싶어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지금 옆에 있는 두 분을 살짝 지금 매긴 건 아니죠? 그,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나라에 저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계세요. 예. 그 다음에 이탄희 의원과 관련해가지고, 아, 이렇게 병이 아프면, 몸이 안 좋으면 왜 출마를 갔다가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오죽했으면 지금 저런 그 오픈을 갔다가 했을까, 그런 생각이 갔다가 들면서, 그러면서, 역시 이거는 일단 사람을 갖다가 치료하는 게 우선적이다. 네. 그 다음에 이거 아까 김용태 의원께서 하신 말씀인데, 대신에, 국회 의원으로서 아직 기여한 바는 없으니까 세비 관련해서는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갖다가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삼선의 김용태 의원 말씀이셨는데 아까 방송 전에 우리끼리 한 얘기. 네네. 예.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갖다가 합니다. 예, 김용태 의원. 예, 이거는 뭐 네 가지로 딱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황장애는 본인이 그 정신적으로 절대 치료할 수 없습니다. 저는 뭐 너무나 뼈 아픈 그 일을 작년에 겪어봤어요. 정말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했던 정두원 의원이 예. 저 공황장애 저걸로 결국은 이제 유명을 달리했는데 이 정도로 무서운 병입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태한이 의원이 반드시 치료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각에서는 뭐 사퇴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뽑으셨고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사퇴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럼 세 번째, 이분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래도 치료를 하시려면은 이 세비 문제 계속 나오는데 세비 문제 본인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병이 만약에 의정활동 하는 도중에 만약에 발생했으면 이 세비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의정활동 이전에 얻었던 이 병환이기 때문에 본인이 치료에 집중할 때 그 세비 문제는 본인이 상식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매달 1,100여만 원 세비가 이렇게 지급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수당이 한 750만 원, 그리고 특별활동비가 310만 원, 이 정도로, 그리고 이제 기타 수당 등 해서 한 1,100만 원 정도가 매달 국회의원 이제 개인에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청과서를 내면, 청과서라는 게 내가 본회의나 상임위나 회의를 갈 수 없는 이유를 적은 거죠. 그거를 이제 국회의장한테 내면,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특별활동비가 삭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걸 내지 않고 그냥 본회의를 빠지거나 하면 특별활동비가 삭감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청과서를 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은 아주 선한 의도에서 병가를 내려고 했던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오히려 수당 같은 걸 안 받고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국회 사무처 해석은 이겁니다. 국회의원도 분명히 정무직 공무원인 건 맞는데, 하지만 근무 시간이나 장소가 특정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공무원처럼 병가나 연가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니 병가를 내지 말고 그냥 청과서를 내라 이런 거고, 청과서가 매번 회의할 때만 낼 수도 있지만 기간을 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사례를 못 나온다. 그래서 2018년도에 신보라고 의원이 출산휴가를 냈었는데, 그때도 출산휴가를 낸 게 아니라 청과서를 내서 출산휴가를 대신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 사무처도 그런 의미에서 청과서를 이제 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네. 이탄희 의원은 제가 좀 같이 의원 연구 모임도 같이 이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국회 들어오고 나서 여러 차례 만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눠본 의원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좀 심해진 건가요? 근데 이제 본인이 몸이 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번 약속을 연기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본인이 저렇게 자기 고백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는데, 되게 단단한 의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만나보고 생각을 들어보면 되게 단단한 의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도 낸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저 문제가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고백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인으로서의 어떤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려고 하는 것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보도된 것만 봤는데 의원실 관계자 말에 따르면 역시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뭐 급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국회 규정에 충분히 따르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뭐 여러 가지 법적 행정적 규정들을 잘 따져가지고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단단한 젊은 의원으로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하루빨리 건강 회복하고 씩씩하고 멋있는 의정활동, 그리고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본인의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인의 사명이다, 역할이다 생각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빛나는 역할을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